예, 이번 시간에는 웹을 위한 언어인 HT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HTML이라는 것은 웹에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아무리 많이 살펴봐도 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게 무엇을 하나요? 요청을 하죠. 어떤 웹페이지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웹서버는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읽어서 그것을 응답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는 HTML이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HTML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즉, HTML이라고 하는 것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Hypertex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웹페이지는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형태의 문서 시스템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텍스트를 고안한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를 만든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의 첫 번째 이름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HTM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뜻이겠어요?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특징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링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링크로 인해서 문서와 문서가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링크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정보 덩어리를 만든 것이 바로 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HTML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HTML은 이 웹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TML의 본질이 웹의 본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링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HTML이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순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그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링크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세월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링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크업 랭귀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랭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랭귀지, 즉 언어가 무엇인가는 이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즉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약속이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 HTML이라고 하는 언어는 좀더 정확하게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웹브라우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크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죠. 마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그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태그가 뭔가요? 태그. 태그. 뭐죠? 옷을 사면 이런 게 붙어 있죠. 바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설명하는 정보가 태그입니다.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의 원산지 또는 세탁 방법 또는 치수 이런 것들을 기술해서 그 옷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태그인데요. HTML의 태그도 정확하게 그것과 목적이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웹페이지에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저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조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HTML 코드를 작성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입니다. 인데요. 그 중에서 strong이라고 하고 꺽쇠로 둘러싸여 있는 코드를 생자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슬래시 strong이라고 하는 코드를 딩자 뒤에 위치시키게 되면 앞쪽에 있는 시작 태그와 뒤쪽에 있는 끝 태그 사이가 바로 strong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strong의 의미인 중요하다, 강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 따라서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텍스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생활 코딩을 컨텐츠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죠. 우리가 직접 이 코드를 작성해서 정말 그렇게 표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을 이렇게 열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어디다 저장해야지 웹서버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다큐먼트 루트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htdocs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exhtml1.html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 파일의 이름은 어떤 걸 지정해도 상관없죠. 확장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하고 그리고 인코딩은 utf8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쳐보세요. doc type 그리고 html 꺽쇠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몰라도 되는 것으로 일단은 제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그리고 이렇게 html을 또 한 번 써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슬래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곧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도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고요. 그리고 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자, 탭키를 누르는데 이 탭키를 누르는 이유는 좀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meta character set이라고 입력하고 utf8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body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우리가 실습할 내용들을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활 코딩 앞에다가 strong 슬래시 strong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ex_html1.html 파일이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생활코딩입니다 에서 생활코딩이라는 이 텍스트가 진하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 에서 자, 여기 strong과 strong으로 감싸져 있는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trong이라는 것과 이 strong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 strong, 즉 강조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trong,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닫히는 저 strong을 tag라고 하고 이건 역시도 tag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태그는 태그가 시작됐다라는 뜻에서 열린 태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태그는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서 이것이 닫히는 태그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를 보통 끝 태그라고 합니다.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이 생활 코딩이라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로 브라우저는 중요하다고 표시된 부분을 진하게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태그의 기본적인 HTML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인데 사실 HTML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몇 가지를 추가하면 예, 그게 HTML이에요. HTML은 배우기가 매우 쉬운 장점이 있어요.